새만금 신공항이 정부의 공항 개발 계획에 반영된 가운데 오늘 열린 공청회에서 항공 수요 창출이 첫 번째 과제로 꼽혔습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복귀와 국민의당 합류, 무소속 출마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음식점 매출은 떨어지고 방한복 판매는 늘어나는 등 유통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주 완주 시내버스 요금이 단일화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도시군이 지간선제 중심의 노선 개편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새만금 신공항이 정부의 공항개발 계획에 반영되면서 새만금의 하늘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네, 오늘 열린 공항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항공수요 창출이 첫 번째 과제로 꼽혔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전문가들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마다 새로운 수요에 맞는 공항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시장의 활성화와 중국인 관광객 증가, 주변국의 공항개발 정책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등 지역 공항이 정부 공항개발 계획에 반영된 이유입니다. 새만금 이런 그 지역이 새로운 지금 공항 후보지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항공 공항 시설을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확충하느냐 하는 게 전문가들은 수요 창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 새만금 신공항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사업이 추진돼서 산단이 조성된다든지 수요 창출할 수 있는 여지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돼서 사업의 어떤 타당성을 검토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기존 공항과 상충되는 공역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그 기존 공항과의 어떤 그 공역의 상충성 그리고 군산 공항과의 어떤 역할 분담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신공항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새만금의 하늘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신공항을 제5차 중장기 공항개발 계획에 포함시켜 이르면 내년 6월쯤 신공항 부지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신공항 부지를 정하는 용역이 오는 6월에 발주된 뒤 1년 안팎의 용역기간을 고려할 때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신공항 부지가 선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력한 신공항 부지 가운데 군산공항 옆은 부지 확보가 쉽지만 미군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김제 화포지구는 접근성이 양호하지만 남북 활주로가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정부가 새만금 신공항을 제5차 중장기 공항개발 계획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전라북도에 공항이 없어 기업 유치와 국제대회 개최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왔다며 새만금 공항이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4월 총선 출마가 확실해 보이지만 최종 선택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복귀, 국민의당 합류, 그리고 무소속 출마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8일 순창에 들러 정동영 전 장관의 복당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 전 장관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지금 복당으로 수락하셨습니까, 과장님? 수락으로 봐도 될까요? 다른 길에 서 있습니다. 정 전 장관이 더민주 복당을 꺼리는 이유는 친노 세력과의 갈등 때문입니다. 더민주에 복당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우호 세력이 많지 않아 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 합류도 아직 안개 속입니다.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의원이 창당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뒤늦게 합류하면 또다시 당내 비주류가 될 수 있습니다. 진보를 꾀하는 정 전 장관과 달리 안철수 의원이 중도라 정치 노선도 크게 다릅니다. 전국 단위에서 보면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겠느냐,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우려를 하고 계신 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무소속 출마도 거론되지만 새몰이의 한계를 드러내 전북에서 자신의 계파를 늘리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더민주 복귀냐, 국민의당 합류냐, 아니면 무소속 출마냐. 세 갈래 선택의 길이 놓여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곧 저의 진로와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 전 장관이 조만간 진로를 정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음 달 설 연휴 이전에 최종 선택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한란식품 전용 난제를 만드는 방안이 백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전정희 의원은 한랄단지 개발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한랄식품단지의 실익이 크지 않고 시민 동의가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랄식품 전용단지는 지난해 대통령의 중동 방문을 계기로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무슬림이 입국하면 테러 위협이 커진다는 이유로 기독교 단체의 반발을 샀습니다. 새해 들어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자 유통업계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추위 때문에 유동인구가 줄어 음식점 매출은 뚝 떨어지고 방한복과 난방기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균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한파 때문에 채소가 얼지 않도록 두꺼운 이불로 덮어놨습니다. 지난주부터 강추위가 계속되자 시장을 찾는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엄청 줄었어요. 그래요? 예. 아주 사람이 아주 나오들 않는데 뭐 사람. 1월 달부터 그냥 갑자기 막 계속 그러면 날씨가 뭐 추워지면 하니 엄청 한 50% 확 줄어온 것 같아요. 추워진 날씨로 바깥 출입이 줄어 음식점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주 전주 신시가지의 일부 식당에서는 저녁 예약이 잇따라 취소되는 등 저녁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진 뒤로 사람들 왕래가 좀 줄어들으면서 그전보다는 한 30% 이상 좀 줄은 것 같아요. 반면 난방기, 내복, 방한복 등의 매출은 지난해보다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대형마트의 히터, 전기장판 등은 재고가 모두 팔려나갈 정도로 한파 특수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한파로 인해서 지금 난방용품 쪽이 한 전년 대비 한 15% 이상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 전주의 이달 최저기온은 1월 둘째 주에 1도에서 0도 사이를 유지하다 셋째 주에는 영하 2도에서 영하 5도, 넷째 주에는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파와 폭설에 따른 교통대란이 새해 들어 유통업계 매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 지난 주말 폭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가 5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주말 폭설과 한파로 비닐하우스 885동 50헥타르가 무너지고 축사 117곳이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창에서 양식장 숭어 11만 마리가 폐사하고 김 2,400여 채가 피해를 입는 등 6개 시군에서 57억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북에 있는 전 돼지 농가의 구제역 예방 백신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전라북도는 83%에 머무르고 있는 돼지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률을 100%로 끌어올리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백신이 없는 나머지 돼지 농가에 백신을 무료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15일부터 3주 동안 예방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 항체 형성률이 기준에 미달하는 등 농가의 잘못이 확인되면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전주 완주 시내 버스 요금이 단일화된 지 1년이 됐습니다. 두 시군에서 하루에 2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가운데 지간선제 중심의 노선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난해 2월부터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전주시 분석 결과 하루 평균 2만 명, 한 명당 1년에 20만 원가량 요금 부담을 덜었습니다. 아 좋죠. 그전에는 왔다 갔다 하는데 돈만 원 들어야 한다고
부르더라고요. 전주시와 완주군은 단일요금제 시행 1년을 계기로 노선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조사 개선을 위해 일시 중지한 외부 용역을 조만간 다시 시작합니다. 오는 4월 노선 개편안을 마련하고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친 뒤 오는 10월쯤에는 전면 개편한 노선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개편안의 중심은 환승이 늘어나는 지간선제로 완주 군민과 노인층의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이를 고려해 완주에서는 올해 삼내와 이서 지역에 우선 적용한 뒤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주시의 변화된 도시 여건을 좀 반영을 갖다 하고 완주군과 전주시 그 농어촌 마을의 주민분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갖다가 한 후 정말 시민 중심의 노선 개편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노선 개편과 더불어 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요금을 할인해주는 정액 이용권 도입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 하수도 요금이 다음 달부터 오릅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결정된 인상 계획에 따라 다음 달부터 하수도 요금을 올려 부과한다며 가정용은 1톤당 280원에서 350원으로 2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하수도 요금을 지난해 5월 한 차례 인상했고 내년에 또 한 차례 올릴 계획입니다. 전북 신도시의 악취 해결책으로 축사 매입이 거론되고 있지만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320억 원을 들여 축사를 매입하는 전남 나주 혁신도시의 경우 축사 주인과 피해 주민이 모두 나주 시민이라 예산 투입이 가능하지만 전북은 김제에 축사가 위치한 반면 전주 시민과 완주 군민이 악취 피해를 입어 누가 축사 매입 비용을 부담하느냐를 놓고 협상이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라북도는 축사 매입이 최선의 해결책인지 전북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며 용역 결과를 근거로 축사 매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북현대가 다음 달 1일 아랍에미리트 전지훈련을 마치고 국내로 복귀합니다.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이 전국대회에서 선전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북현대의 아랍에미리트 전지훈련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달간의 훈련에는 김부경 등 새로 영입한 9명도 순차적으로 합류해 조직력을 다졌습니다. 세 차례 친선 경기에서는 1승 2패를 기록했지만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전북은 다음 달 1일 국내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새로 이적한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 간의 최적 조합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 전지훈련을 통해서 최상의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이 제30회 회장컵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개인 스프린트 10km와 단체 계주에서 금메달 2개를 따냈고 혼성 계주 등에서도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종별 선수권 대회하고 문화체육부장관급 대회에서 상위권 진입해서 동계체전에서 뭐 개인 단체전 금메달 따는 게 목표입니다. 정읍시청 씨름팀이 내일 창단합니다. 박희연 감독을 비롯해 선수 9명으로 구성된 씨름팀은 다음 달 초 열리는 설날 장사대회부터 출전할 예정입니다. 전북장애인체육회가 전북에 거주하는 50세 이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인 선수와 꿈나무를 선발합니다. 선발 종목은 아이스 슬래지 하키 등 모두 30가지로 맞춤형 체험을 통해 종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읍시와 부안군, 고창군 주민이 이용하는 광역화장장인 서남권 추모공원을 김제 시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김제시는 시설 비용 분담금 17억 원과 주민 지원기금 12억 원 등 모두 29억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광역화장장을 이용하기로 3개시군과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정읍시 등 3개시군과 김제시는 서남권 추모공원의 위치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으며 전라북도 중재로 공동 이용에 합의했습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이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달라고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중소기업청과 각급 단체로 구성된 230명은 오늘 전주와 익산, 군산 등 6개 시 지역 아파트와 대형마트 앞에서 온누리 상품권의 편리함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장바구니를 나눠줬습니다. 중소기업청은 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동반 상생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북 농협의 원예 농산물 광역 브랜드인 예담채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공동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예담채는 지난 2008년 전북 광역 브랜드로 출시돼 2009년 매출 33억 원, 2012년 165억 원, 2015년에는 721억 원으로 꾸준히 성장하며 전국적인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완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3살인 원아 2명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지 않으려고 해 원장을 만나 면담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 TV를 확보해 폭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순창군 전 비서실장 49살 공모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 업체 대표와 브로커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공 씨는 지난 2014년 9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천만 원을 받았다가 허가를 받지 못하자 지난해 4월 다시 되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학 축구부로 진학시켜주겠다며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아 가르친 혐의로 전 경기도 축구협회 부회장 51살 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 축구부에 자녀를 진학시켜주겠다며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학부모 3명에게 각 6천만 원씩 모두 1억 9천만 원을 받아 가르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